혹시 악당한테 매력을 느낀 적 있어? 분명 나쁜 짓을 일삼는데 왜 저러는지 궁금하고 어딘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은, 하지만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는 모습을 보면 어이쿠야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지. 팬들을 강제로 입덕 부정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악당, 그 범인이 오늘 입덕 모먼트의 주인공이야. 팬들의, 아니 암흑상제의 제일 신복 도움마왕을 소개할게. 매직펌을 한 듯한 찰랑거리는 검은 생머리, 검은 투구, 검은 망토, 신발까지 온통 검은색. 혹시 검은 마왕은 심장의 색깔까지 블랙?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이면 존재감이 묻히기에 십상인데, 검은 마왕은 어디에서 등장하든 존재감이 뿜뿜하지. 그의 남다른 존재감은 사실 첫 등장신부터 알 수 있었는데, 옥황계와 광명계를 가르는 결계를 부수며 등장했지. 이제껏 옥황계에선 볼 수 없었던 다크한 패션은 광명계란 새로운 공간을 알리는 역대급 등장이었어. 암흑의 제일 신복인 검은마왕은 많은 악행을 저질렀지. 대표적인 악행으로는 아티스의 스승이었던 임평대왕의 혼을 빼앗은 일과 소년작에게 아버지였던 강철대왕을 해한 일이 있어. 전부 암흑상제의 명령에 따른 일이긴 하지만 악행은 악행이었지. 한편 같은 부하인 교만지왕도 암흑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긴 하지만 본인 입속을 위해 시키지도 않은 나쁜 짓들도 많이 저지른다는 점이 비교 포인트인 것 같아. 그래서 라이벌 검은마왕까지 해치우려고 애를 썼지. 교만에게 여러 번 당하는 모습과 그가 지닌 우직한 충성스러움 때문에 아마 검은마왕에게 끌린 팬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검마의 팬이 진짜 늘었던 건 그의 과거사가 밝혀진 이유지. 31권에서 천세태자와 마주친 검은마왕, 손오공 일행을 구했으면 얌전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듣고는 많은 독자가 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지. 심증은 가득한데 물증은 적은 채로 시간이 흐르고, 결국 40권에서 불멸대왕이 천세를 공격하려 했을 때 검은마왕이 온몸으로 대신 막아주면서 그의 진짜 과거가 공개되었지. 암흑상제 때문에 독이 온몸에 퍼진 부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암흑을 찾아간 오나천왕이 그의 진짜 정체였어. 자신이 희생하는 대가로 부인을 살려달라고 약속했지만 잔인한 암흑은 부인마저 악마로 만들었지. 가족을 살리려던 참된 아버지였을 뿐인데 너무 큰 비극을 당한 오나천왕, 다시 봐도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야. 지금까지 검은마왕의 입덕 모먼트였어. 매력 부자 천세가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아버지를 닮았던 거였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어서 더 안타깝지만 언제나 검은마왕, 아니 오나천왕을 기억해줄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해.